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늘 정세균, 그렇죠? 정세균 전 총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가능성도 없다. 거기에 이낙연은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단일화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 대표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남의 맹주 자리를 다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낙연과 정세균은 그냥 대권 후보의 의미를 떠나서 전북은 이낙연, 전북은 정세균, 전남은 이낙연, 자기네들끼리 나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열린 우리당 창단 멤버였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린 우리당 시절에 탄핵을 막았던, 사실상 범친노라고 늘 불렸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던 게 정세균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힘을 실어줬던 게 정세균이고요. 한마디로 자기는 여태까지 우리 민주주의 정권 세 번 창출하는데 크나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정세균은 대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정세균은 대의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세균과 이낙연이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랬죠. 아니다. 정세균은 오히려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이다.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세균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따라,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이미 예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태까지 정세균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요, 대의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범친노, 범친문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의 정권 창출에 1등 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산자부 장관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국무총리까지 하는 이런 늘 대세에 늘 그 편중하면서 사실 자기 정치 어떤 그 개파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의원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은 정세균 의원이에요, 사실. 그렇죠? 정세균 의원 주변에 현직 의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정세균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과 내가 붙으면 정세균 의원님이 대권 출마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나랑 이재명의 1대1 구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본인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재명을 처음에 때리고 추미애를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서 정세를 보니까 정세균 대표가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은 대권 후보 자격도 없는 어떠한 과거에 업적도 낸 적이 없는 이낙연 때문이라는 걸 느낀 거죠. 이제 있죠? 이 이낙연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여의도에 이렇게 다선을 하고 국무위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바깥 민심을 잘 몰라요. 바깥 민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낙연 대 정세균, 처음에 이광재랑 정세균이랑 단일화 할 때, 그 다음에는 이낙연 대 단일화 반문연대라고 이재명과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 막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일 절대 없다, 그건 정세균을 모르는 것이다, 정세균은 호남의 맹주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이 민주 진영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낙연을 밑으로 봐요. 이해가 가세요? 왜 정세균 후보가 이런 말이 나오냐? 이낙연을 밑으로 봅니다.
이낙연이가 뭘 했다고 나보다 지금 지지율만 많이 나오지? 왜 그러냐면 차기 정세균 걔가 국회도 진출 많이 했고 여태까지 정세균 걔로 하면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뭘 못났습니까? 지금 지지율 하나 빼고는 노무현 정부 우리 열린우리당 지키는데 1등 공신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늘 범친문 세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낙연 같이 국무총리했고, 어? 그러나 국무총리 타이밍이 안 좋았고, 국무총리 타이밍이 안 좋아서 이낙연은 초대.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정세균 총리가 국회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세균 그 제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왜 아무 민주주의에 공도 없는 이낙연이 국무총리가 됐냐? 제가 한번 역사를 한번 말씀드렸죠. 왜 이낙연은 문재인의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됐나? 여러분들의 그 얘기에서 바로 호남 트라우마에서 있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호남 트라우마가 어디서부터 있었냐?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받으면서 호남이 노무현 대통령을 등지고 반노 세력으로 바뀌었고 그 반노 세력들이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한마디로 호남 동교동계가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이 사실상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또다시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당대표도 도전하고 대권 도전할 때 그래서 호남 홀대론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냥 호남 홀대론이 나온 게 아니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호남을 홀대했습니까? 노무현의 친구였다고 대북 송금 특검 받고 호남을 홀대했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라고 그랬고 호남 홀대론을 계속 띄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트라우마는 호남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탄핵당하는 걸 보고 호남과 각을 졌을 때, 아, 그 어떤 정권의 동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되고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에 내려갔고 호남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대권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편안하게 또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권 초기에 호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서실장 임종석, 임종석은 누가 봐도 이 저기 박원순 전 시장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문 득세가 아닌 친문과 전혀 상관없는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낙연을 국무총리 시킨 거고 노무현 대통령 그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도 아닌 임종석 실장을 비서실장을 시켰던 거예요. 응? 그때. 그래서 지금 누구와 봐도 응? 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최장수하고 저는요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안정감 있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국 장관님 그리고 검찰 사태 이전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낙연 총리. 그래서 우리는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 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박수도 많이 치고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이낙연이 잘못하냐? 2019년 조국 장관님 검찰 사태가 터질 때부터 스탠스가 애매해요. 강력한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검찰의 오만방자함을 봤을 때 검찰총장을 불러들이든가 오만방자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조국을 검찰이 수사할 때는요, 대통령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쵸? 누가 봐도 문재인 조국은 하나예요. 그 당시에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문재인과 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코드예요.
근데 조국이 당한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요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검찰과 문재인의 싸움이 돼요. 그쵸? 검찰과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요 윤석열이 완전 대권 후보가 그 당시부터 막 그 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을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낙연 총리가 오히려 검찰에게 자중하셔라, 어? 언론도 자중하라 하면서 민주당과 같이 싸워줬어야 돼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당대표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자중하라는 얘기를 해요. 추미애 장관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민정수석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실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갔는데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35일 만에 낙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여론도 많이 악화된 건 사실이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조국 장관님은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100만 촛불을 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내려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여러분들 그 조국의 시간의 책이 있죠. 그때 이낙연 나중에 그 추미애 장관 싸울 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에서 압박을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빨리 추미애 내려와라. 35일 그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조국 장관도 35일밖에 못 버텼는데 추미애 장관님 거의 1년 1개월을 싸웠어요. 윤석열이랑.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보면요.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 음? 한이 있는 거예요. 전 추미애 장관님 너무 불쌍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 시민들에 의해서 꽃다발 받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걸 제가 사실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추미애 장관님 힘내라고 우리가 추미애다 라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 힘으로 추미애 장관님이 끝까지 싸운 거예요. 응? 민주당 안에서 이상민이나 정성호 이런 애들 어떻게 했어요? 어? 적당히 하셔라, 자중하셔라, 그만 내려와라. 응? 라고 할 때 혼자 단 한 번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갖고 있다라는 대한민국의 최초를 저는 인식하게 해줬다고 생각해요. 저런 윤석열의 희대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런 잘못된 정치 검사 앞에서 법무부 장관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진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요, 어저께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캠프에서 검찰개혁 완수하라 그래요, 뜬금없이. 보신 분. 이낙연 캠프에서 갑자기 검찰개혁 완수하라고 그래요. 수사와 기소를 12월 안에 분리하라 그래요. 보신 분.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수사 기소 분리 완전한 거를 12월까지 하래요. 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지 국무총리 할 때, 지 당대표 할 때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조국의 표가 필요한지 조국 장관을 응원하고 검찰개혁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표가 필요한지 물론 이 말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낙연 대표의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다는 게 저는 진정성이 없다는 걸 왜 느끼냐, 최근에 들어서 막 조국에게 안타깝다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조국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초선 오적이라는 오영환이를 대변인시키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 오영환이를 중심으로 이소영, 오영환, 장경태, 전용기 뭐 이런 다섯 명이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런 초선 오적을 진짜 조국에게 미안하면 이런 사람을 캠프에 들이는 게 맞습니까? 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오영환이 뒤에는 윤영찬이 있고 윤영찬이 뒤에는 이낙연이 있다는 제가 정치 분석한 거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보세요.
지나고 보면 제가 알고 있던 정보나 제가 분석했던 정보들이 틀린 게 있어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듣는 소리가 많고 제가 나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정세균 총리가 아무리 이재명 대권 후보 1위를 때려도 자기한테는 오히려 절대 반등이 없으니까 이제서 느낀 거죠. 이낙연의 표가 내 표였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이낙연이가 내 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제 머리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과 내가 왜 단일화를 하냐, 단일화 생각도 안 해봤고 이낙연은 과거에 어떠한 업적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단일화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에게 분명히 죠 여러분들이 정세균 총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정세균은 정말 민주진영에서는 욕은 하면 안 된다.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도 절대 당 그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안철수가 얼마나 정세균 같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려고 했겠어요. 정세균 총리한테 여러분들 박수 쳐줘야 돼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흔들릴 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국민의힘에서 박지원이나 안철수가 누구를 빼가려고 그랬냐면요, 정세균, 박영선. 박영선 장관 막 흔들리고 그랬을 때 박영선은 목 딱 잡고, 어? 정세균 총리가 그 당시에 호남의 전북의 맹주로서 정동영이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정동영 빠져나갔잖아. 정동영이 배신하고 전북의 대통령이 쳐가고 나갔을 때 정세균 총리가 전북 흔들리지 않게 잡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대의를 친문이라고 그러면서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어?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 당시에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나갈 때 마음이 아파갖고 집까지 찾아가갖고 막걸리만 마시고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하잖아요. 응? 정세균 총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평가 우량주라고. 응? 저평가 우량주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 일명 응? 똥파리 새끼들이 응? 이니 연이 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응? 후계가 어? 이낙연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낙연 캠프에서도요 슬슬 의원들이 발을 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블랙리스트 사건 터지고 나서요, 블랙리스트 사건 터지고 나서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지금 현재 이낙연 캠프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저도 다 알죠. 어? 이 사람들이 정치 한두 번 합니까? 김어준을 적대시하고 개총수를 적대시하고 뭐 김용민, 새날, 이동영, 고발뉴스를 적대시해서 자기네들이 당내 선거나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 누가 봐도 도저히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의 민주당 내 퍼센테이지가 20% 이상 벌어졌어요. 20% 이상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 이제 자기 살 길을 해야죠. 괜히 발 오랫동안 당겼다가 이낙연의 사람 낙인 찍히는 순간 다음에 죽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어? 김종민 의원도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발을 빼는 거예요. 지금 점점. 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범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응? 김어준 총수를 필두로 우리가 이낙연이 마냥 싫어서 이재명 지지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저같이 이재명 비판한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재명 비판 많이 안 했어요? 전 이재명 잘못하면 비판 많이 했어요. 어? 그리고 이낙연만큼은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응? 저는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검찰개혁을 뒷전시하는 사람은 싸잡아서 다 욕했던 사람이에요. 어? 나를 무슨 음? 저는 아직도 추미애 장관 지지해요. 왜 그러면 적어도 제가 검찰개혁을 외쳤고 검찰과 맞짱 떴던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건 아직도 저는 그게 소신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없어도 당연히 1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대선 도전을 하고 이런 추미애 장관 내가 결국은 추미애가 옳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추미애를 외면했지만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그래 내가 정치권에서는 외면받고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국민은 알아준다라는 저는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추미애 장관이 외롭게 안 해준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저는 추미애 장관님 지금 대선 경선 뛸 때 북콘서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름 조언도 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응? 왜 그러냐? 우리가 개국분이라는 우리 단체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검찰 개혁하고 조국 수호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조국 장관님 위하는 얘기해주고 제대로 진심 어린 얘기해주고 검찰 그 윤석열이라는 마피아 같은 새끼랑 맞짱 떠갖고 끝까지 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추미애거든요. 응? 저는 그래서 절대 추미애를 외롭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추미애가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불의가 저항이 엄청난 세한 저항이 오더라도 국민 믿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저는 기본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외면하고 지지자들이 외면해버리면요. 어떤 사람이 내 목숨 걸고 개혁에 앞장서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슬픈 정치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하나 추미애 장관 외롭지 않게 해주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추미애가 옳았다 외쳐주시고 추미애 장관은 적어도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 게 아니라 윤석열은 대통령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걸 추미애 장관이 막은 거예요. 사람들은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키웠다? 아니죠.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은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선거 개입 사건으로 몰아갖고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를 하고 원전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라는 말을 몇십 번을 언급을 하고 윤석열은 조국 장관님을 친 이후에 청와대를 겨냥했던 거예요. 그때 어설픈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면 청와대는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웠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청와대까지 안 간 거예요.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어영구영하는 조국 장관님 물러나시고 검찰에게 아부나 떨고 어영구영 검찰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요. 검찰은 그 당시에 사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 윤석열은 청와대를 치기 위해서 조국을 잡은 거예요. 그때 청와대를 치려고 했더니 앞에 윤석열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 더 센 법무부 장관이 와갖고 윤석열 너는 내 부하야! 라고 외치니까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대 검찰의 싸움으로 되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시간을 번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복기를 해보세요.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검찰은 바로 청와대를 쳤어요. 응? 청와대를 쳤다 그러면요. 2020년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는요 청와대 임종석 실장 외에 수많은 선거 개입에 대통령 주변이 개입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쟤네들의 시나리오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였어요. 그때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지킨 거예요. 수백만이 촛불 들면서 싸움을 전선을 시민 대 국회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검찰은 조국은 세상에서 조국 가족은 가장 파렴치한 인간들이라고 만들어놓고 결국은 검찰은 청와대를 쳐갖고 어떻게든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은 국정농단 세력이다 내로남불이다 만들어서 총선에 영향을 끼쳐갖고 여러가지 그 선거 개입 사건을 끄집어내갖고 청와대를 쳐서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끔 해서 선거에 개입한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이에요. 결국은 검찰 쿠데타였던 거예요. 검찰이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선거 개입 사건을 기소를 해놨기 때문에 200석 가까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문재인은 탄핵으로 가는 시나리오였어요. 왜? 검찰과 사법부는 한 몸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면서 검찰과 맞선 거예요. 대통령을 감히 어디서 너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맞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 구속을 외치니까 그제서야 바보 같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공수처 설치하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나와서 검찰과 싸운 거예요. 그때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추미애가 등장한 거예요. 어? 추미애가 등장해갖고 우리 촛불 시민들의 힘을 얻어갖고 윤석열과 맞서 싸우니까 청와대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수사라는 거 추미애 장관이 다 자르면서 어? 윤석열 사단 해체시킨 거예요. 응? 항명 사태 벌어지면서 막 이성윤 지검장 찍어 누르려고 저것들이 같이 동반 사찰하다 그럴 때 추미애가 검찰 징계 어? 윤석열 끝까지 밀어붙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이 돌아갔는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저는 그걸 다 봤어요. 옆에서 추미애 장관이 버텼기 때문에 청와대를 치지 못했어요. 왜? 추미애를 꺾어야만 청와대를 밟고 가는데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버티면서 인사권으로 조져버리니까 어? 인사권으로 막 좌천동은 좌천시키고 절로 보내버리고 검찰 수사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가족수사 재수사 명령 내리고 하니까 검찰이 추미애랑 싸우기 바쁜 거야. 어?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래요? 검찰이 추미애랑 싸우기 바빠버리니까 청와대 사건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얘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 후배가 그쪽 추미애 장관님 보좌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랑 그 추미애 장관님 보좌관이랑 최근에 얘기를 하면서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그때 민주당 의원들에게 얼마나 서운했고 얼마나 본인이 자책을 하고 뭘 자책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그 한마디로 동지들에게 배신당한 거죠. 동지들에게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법무부 장관을 맡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검찰개혁을 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고했지만 지금 이낙연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낙연 캠프와 윤석열 캠프의 공통점은요,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민주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아니에요? 나 같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면 이미 진짜 범 친문 지지자들은 이미 이낙연은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추미애나 이재명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거를 본인들 유튜브들이 이낙연을 까서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왜 많은 민주 진영의 스피커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스피커들이 적어도 김용민이라는 초선을 최고위원 1등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스피커들이 왜 이낙연을 지지하는데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안 그래요?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캠프 안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죠. 언제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낙연 주변에 얼씬거리다가 이낙연 캠프 사람이다는 낙연이 찍혀서 자기 앞으로 뭐 내년 그 지선 나가실 분도 있고 어? 그럼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 낙연이 찍힌 사람들 우리가 다 여러분들 기억하잖아. 어? 낙연이 찍힌 사람들 지금 다 기억하잖아. 그 좋게 봤던 김종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날려먹었어요. 어? 김종민 하루아침에 날려먹었잖아. 어? 왜 날려먹겠어요? 검찰개혁하고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어? 검찰개혁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민주시민들이 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옆에 있으니까 본인 앞으로 정치 행보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김종민인데 예를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들 저도 김종민 의원이랑 친해요.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형님 거기 오래 계시다가요. 의원님 거기 오래 계시다가 의원님 앞으로 정치 그렇게 쉽게 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랑 어? 김용민 초선이랑 뭔가를 붙는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 봐도 김용민 압승이에요.
이제는 김종민 대 무조건 이번에 민주진영에서 추미애나 이재명 지사를 응원했던 의원이랑 김종민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들이 이걸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발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 보좌관을 이낙연 캠프에 안 보내는 거예요. 이낙연 캠프에 안 보내니까 어때요? 이낙연 선대 지도부나 이쪽에서는 입이 나와갖고 왜 안 보내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보입니까? 썩은 동아줄 잡고 있게? 어?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정세균 전 총리께서 정말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낙연을 밑으로 보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는 네 뭐 했는데? 오늘 딱 나오잖아요. 이낙연이 도대체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제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는 사실상 혼합의 맹주는 난데 어쩌다가 네가 호남의 맹주가 돼갖고 어? 단일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낙연 대 정세균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그냥 이낙연을 위한 단일화잖아요. 근데 지 호랑이가 고양이한테 잡혀 먹히는 게 말이 됩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호랑이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같은 어디서 늑대 새끼랑 단일화를 하라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하게 해주겠냐고요. 응? 안 해주지요. 명색이 자기는 호랑인데 호남의 맹주인데 그리고 늘 범친노 범친문이라고 하면서 대세에 힘을 실어줬던 정세균 총리.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아한 옛날에 심층 분석을 해드렸던 거예요. 남들은 이낙연 대 정세균의 단일화로 반 이재명 연대를 할 것이다. 아니다. 정세균은 대세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다. 절대 이낙연과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싸우기 좋아졌어요. 싸우기 좋아졌고요. 저는 진짜 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보이는 상대와 싸워야 되니까 윤석열은 그냥 아주 우리가 샌드백 치듯이 치면 돼요. 윤석열은 잽잽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샌드백 치듯이 툭툭툭툭툭툭 치다 보면 지 혼자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케어 시켜도 안 돼요. 너무 일찍 케어 시켜도 안 돼요. 그냥 버틸 수 있게끔 냅두다가 저쪽이 한 11월 정도 케어 시키면 될 것 같아요. 11월 정도 케어 시키면 왜 그러냐면 대선 경선 후보에서 이제 그 오세훈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왜 못 나오냐면요 차단당하신 분은 개국본 TV에다가 댓글을 하나 써놓으세요. 최신 댓글 개국본 최신 영상에 댓글을 하나 써놓으시면 차단당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입니다 해놓으면 제가 그거 풀어드릴게요. 차단당하신 아이디로 쓰세요. 개국본 TV에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 밖에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위험할 뻔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 제가 좀 지나고 나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이낙연 총리랑 박주민 의원이랑 당대표 뽑을 때 저는 이낙연 밀었어요. 알고 있죠? 저 이낙연 밀었어요. 그거 갖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당대표 뽑을 때 저 이낙연 민 거 아시죠? 어? 당대표 뽑을 때 저 이낙연 밀었어요. 단 뭐라고 하면서 이낙연 밀었어요. 아니 뭐라고 하면서 밀었어요.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대권 가면 안 된다. 이낙연은 그냥 대권 가면 안 된다. 반드시 검증 받아야 된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박주민보다는 이낙연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이낙연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낙연은 친노의 사람도 아니고 친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왜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 이낙연이 대권 후보에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낙연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낙연이 문재인의 후광을 받아갖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는데 왜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받아갖고 민주당이 대선 후보같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총리 3년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당연한 척하면서 지지율 40%가 넘는 이낙연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응?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외쳤고 조국소를 외쳤던 저로서는 이낙연이 되게 원망스러웠거든요. 이낙연 도대체 뭐 했는지 저는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낙연보다 박주민이 더 개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죠. 그러나 박주민에게는 기회도 있지만 이번 대선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선거예요. 이낙연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주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것도 알아요. 그 검증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낙연의 8개월 동안 당대표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응?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180석 갖고 저렇게 무능한 당대표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다음 들어오는 당대표를 깎겠죠. 180석 갖고 뭐하냐, 차라리 이낙연이 됐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괜히 이낙연의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 당대표 도전하라 막 하지 않고 이낙연이 당대표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당대표가 됐는데, 다른 당대표도 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개혁이 무뎌지면 이낙연이 당대표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막연한 이낙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높아진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낙연은 사면 발언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낙연이 본심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사면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외연 확장을 한다는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요, 당연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자기라는 오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이낙연이 여러분들 한때 지지율이 45%까지 갔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상대는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대통령 후보니까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면 발언을 했던 거예요. 본심이 나와버린 거죠. 응?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팍팍팍팍 떨어졌죠. 이낙연 지금 민주당 지지율 14% 나와요. 한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4%까지 쫓아간 적이 있어요. 4%까지. 지금 14% 나와요. 이재명 지사랑 거의 23% 차이가 나요. 민주당 내 지지에서 이낙연 14%, 3자 대결에서 이낙연 14, 이렇게 3자 대결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만 보면 이재명 지사님이 50%가 넘어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20몇 프로 나와요. 20몇 프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초반에 이왕 얘기한 거 다 할게. 아까는 시청자들이 없었는데 아직도 저한테 몰빵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는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몰빵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을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잘못한 걸 끝까지 우기지 않아요. 4.15 총선에 몰빵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 깊이가 없는 분들은요 결과만 보고, 지금의 민주당이 수박 같은데 세석은요 여러분들, 세석인 정당은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싸우라고 소수 정당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정의당, 지금이야 정의당이 망가져서 그러지, 정의당이 여태까지 세게, 그 전까지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실 때까지 잘 싸웠던 이유가요,
소수 정당이니까 정치적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막 질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는 똑같은 선택을 2020년 4월 15일이 또다시 저에게 온다 그러면 또 몰빵을 외칠 거냐면요. 그때 정치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선거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선거 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그때 저는 되게 위기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선거 제도가 온 거야. 이상한 비례대표야. 그렇죠? 새로운 선거 제도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국민의힘이 20몇 석을 그냥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주주의에 얼마나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도 몰빵은 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거 우리가 이기니까 저쪽 찍으세요. 그래? 정신을 차리자. 응? 이재명 지사가 대선 1등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냥 윤석열도 찍고 이정미도 찍고 이래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정미 불쌍하니까 이정미 한 표 주고 여러분들 심상정도 좀 찍어주세요. 이래요? 그게 말이에요?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 그때는 아무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랐던 처음 맞이하는 선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번 선거의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선거야. 한 번도 안 해본 선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자 살자 민주당으로 뭉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선거를 두 번째 한다. 제 말 이해가세요? 아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 민주당이 어느 정도 먹으니까 그러면 뭐 몰빵이 아닌 열린민주당도 뭐 밀어주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선거를 두 번째 해보면 아 해봤더니 민주당은 20석 나오니까 저쪽에 대해 한 10석 정도 줄 수 있다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죠. 아무도 이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무도 해보지 않은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저쪽도 우리 편이니까 저쪽에다가 표를 실어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저는 그래서 아무리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를 욕해도요 저는 똑같이 4월 15일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이 위기감의 선거에서 어떻게 다른 정당을 찍자는 소리가 나와요. 저는 절대 후회 없는 선거였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어떻게 결과가 선거라는 게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의석은 170몇 석을 이겼지만요. 지역구에서요. 500표 차 고민 정도요. 2000표 밑으로 이겼어요. 선거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요, 여러분들 거의 20석 이상, 30석 가까이요, 다 박빙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새벽에 역전해갖고 이겼지 대부분 박빙이었어요. 수도권 다 박빙이었어요. 전체적인 표차도 400만 표밖에 안 났어요. 응? 다 박빙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이겨 아슬아슬한 선거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갖고 의석이 170몇 표가 된 거지 그거를 어떻게 장담하고 비례대표 선거를 딴 데를 찍으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김남국도 피말렸고요. 남영희는 150표 차로 졌어요. 응? 물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 팬심에 의해서 아쉬울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자세히 복기해봐라. 응? 오히려 민주당이 두 석을 손해봤다. 열린민주당이 여러분들 창당되지 않았다 그러면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정당이 한 석을 갖고 오고요 0. 몇 프로 때문에 한 석을 뺏겼어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표가 분산되지 않았으면요, 2석을 더 갖고 왔어요. 2석을.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정당이 한 석을 기본적으로 갖고 오고 0. 몇 퍼센트 때문에 한 석을 국민의힘에 줬어요. 2석을 더 갖고 올 수 있는 선거였어요. 진짜로 표가 분산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2석을 국민의힘에서 더 뺏어올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였어요. 그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당연히 몰빵을 외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민주당 찍자고 하는 건 나는 죄가 없다. 당을 깨고 나간 사람이 죄다. 그 얘기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변명이 아니라 진짜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했던 심정으로 그 안티를 생산해가면서 내가 무슨 민주당 승리하면 나한테 무슨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안티만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민주당에겐 대승을 안겼지만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그 열린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가 시달렸고 어? 촛불 집회 그 당시에 회비 반납해달라고 얼마나 제 개국본이 시달렸고 어?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러죠. 그 4.15 총선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 촛불 집회 회비 반환해달라고 하면서 이상한 새끼들이랑 연대해서 거기서 그러고 아직도 저는 그들에게 온갖 저는 진짜 방탄조끼 아니었으면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도 쓰러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촛불 집회 회비 뭐 100년치 낸 거 환불해달라 10만원 폐소리를 당한 거 그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제가 얻은 게 있나요? 구독자 2만 명 빠지고 안티팬 늘어나고 그러지만 저는 다시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 선택을 할 거예요. 진짜로요. 전 진짜 안티도 많아졌고 개국본 회원도 많이 빠져나갔고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저 때문에 개국본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만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었어도 그러지 않을 텐데 저는 민주당이 너무 절박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